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인데요. 먼저 읽어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즉 자신의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환자를 중심으로 생활이 조직화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 환자가 병이 발병하면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때부터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뭔가를 뭐 밖에 친구를 만나러 갈 거냐 말 거냐, 취미 생활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심지어는 직장 생활까지, 내가 직장 그만두고 애 옆에 딱 붙어서 24시간 어떻게 하면 애가 낫지 않을까 해서 직장 그만두고 애 옆에 딱 붙는 가족분들 많으셔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우리 애를 낳는 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애가 낳는 게 아니고 일이 거꾸로 가요. 인생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애가 병이 있거나 없거나 낫거나 안 낫거나 간에 모든 가족은 각자 일단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돼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애 낳는 데 매달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잘 유지하는 게 1차적인 초점이 돼야지 돼요. 내가 힘들어서 절절매면 애 옆에 내가 붙어 있어 봐야 애한테 짐을 하나 더 지워지는 것밖에 안 돼요. 애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24시간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얼굴 찌푸리고 계속 힘들어서 하는 얼굴 모습 보이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울어대고 계속 갔다가 뭐 같이 죽자 이런 소리나 해삭고 이러면 매우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옆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힘들어 절절맬 것 같으면 엄마가 애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엄마가 내가 일단 밖에 나가서 기운 차리고 돌아와서 애 옆에 웃는 얼굴로 힘차린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애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애 옆에 붙어 있는다고 무조건 애한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렇거든요.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가지고는 누구도 잘 지낼 수 없어요. 아픈 애하고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애인끼리도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애인끼리도 일주일 내내 붙어 지낸다. 한 달 내내 붙어 지낸다. 붙어 지내면 반드시 사단이 나요. 반드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돼 있고 뭐 하게 돼 있고 24시간 붙어 지내는 건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출퇴근하듯이 해야 됩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바람직하기는 애가 지 일어나서 눈 뜨면 밖에 나갔다가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오든 산책을 하고 오든 헬스장을 갔다 오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든 뭐라든지 간에 눈 뜨면 밖에 나가서 뭐 아침에 눈 뜨면 오전부터 밖에 나가서 오후까지 돌아다니다가 오든지 아니면 오후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후 시간이라도 나가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오든지 하나는 애가 밖에 나갔다가 올 수 있으면 이게 최고로 좋고 애가 밖에를 못 나간다.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렵고 겁이 나서 24시간을 집에만 있으려 한다. 집에만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갔다 와야 돼. 부모가. 낮에도 계속 부모가 집에 있어가지고 부모가 애 감당 못해요. 뭐냐면 딱 예를 들어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오후 시간만이라도 내가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오전 시간만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가 밖에 나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와서 뭐 하느냐. 나 혼자서 산책을 하던 나 혼자서 노래교실 가서 노래를 배우든 나 혼자서 에어로빅을 배우러 가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 나 혼자서 바람 쐬러 갔다 와야 애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의 양을 줄이십시오. 함께 붙어있는 시간의 양을 줄이고 대신에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에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밖에 나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같이 있는 시간의 양을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게 좋아요. 시간의 양은 줄이고 대신에 얼굴 볼 때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테레비를 보더라도 서로 즐거운 기분으로 함께 테레비를 보는 식으로 시간의 질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당사자를 잘 돌봐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애가 지금 병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살아서 되겠나? 우리 가족들이 웃고 깔깔거리고 그래서 되겠나? 내지는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지만 혼자 놔놓고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고 이래서 되겠나? 부부간에 놀러 다니고 이래서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애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우리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나머지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가 그렇게 있어도 예를 들어 부부간에 주말에 여행 가야 되면 여행 다녀오고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가야 되면 가는 거예요. 지가 갔다가 방에 틀어박혀서 꼼짝 않고 있어도 나머지 지가 밖으로 나와서 같이 통닭 먹자 같이 테레비 보자 해도 지는 안 나온다. 가족들끼리 거실 앉아 테레비 보면서 하하거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통닭시켜서 먹고 집어고 지를 우리가 지를 뺀 거 아니잖아요. 지는 나와서 같이 통닭 먹자 했는데 지 안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 통닭 먹으면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지하고 관계없이 가족들 자신의 삶이 일단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지한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웃을 수 있어야 지한테 웃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야 지한테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지한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념성이 있거든요. 지가 우울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지 옆에 붙어 있다가 보면은 지가 내한테 한마디도 안 해도 우울하고 힘든 게 내한테 그냥 와요. 나도 자꾸 드러눕게 되고 나도 우울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감정은 전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지한테도 계속 부정적인 기운이 온다. 내가 지 옆에 있으면 내가 축축 늘어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죽겠다 하면 내가 살 길 찾아 밖에 나와야죠. 그래서 밖에서 털어내고 쌩쌩하게 회복돼서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감정이 지한테서 나한테로 전념이 돼서 오기도 하지만 내한테서 지한테로 전념이 돼서 가기도 해요. 내가 얼굴 콱 찡그리고 있으면 지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지한테 가요. 내가 이러고 살면 뭐하나 싶어서 있으면 그냥 가요. 그게. 그러니까 내부터 밝은 기운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한 기운이 지한테 가요. 물론 지가 그렇게 공격하고 나오겠죠.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내가 이래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밥이 넘어가나? 애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웃음이 나오나? 지금 내 엄마 맞나?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밥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그럼 애한테 갔다가 그래 뭐 네가 그렇지만 나는 뭐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난 먹을래 하고 먹어야 되고 테레비 보다가 재밌는 장면 나면 깔깔거리고 웃어야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지가 갔다가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등등해야 하면 지한테도 결국은 그 기운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 자신이 자신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많은 희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치료비에다가 헛돈 얼마나 많이 써대요. 그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차피 희생하고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내 시간 갖고 싶지만 지를 위해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또 이야기하자고 붙들고 늘어지는 애들 같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거기 시간과
에너지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가짐을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다로 가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아프거나 말거나 간에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야만 뒤에 대해서 딴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가서 반드시 원망이 나오고 쓸데없는 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한테도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그 모양이냐 아직까지.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 해놓고 대가를 바란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네가 지금쯤은 좋아져야 될 거 아니냐. 나아가서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엄마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소홀할 수 있느냐, 무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희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희생하시면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나한테 올가매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니한테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니도 나를 위해서 뭔가 내놔라. 이게 희생이에요. 대가 없는 희생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대가 없이 일방적인 거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한다. 시간과 돈과 나의 육체적인 노력과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원하는 인생 살지 말고 내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게 그 안에 깔려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하시면 안 돼요. 희생을 하시면 둘이가 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올가매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산다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애가 아프거나 말거나 간에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산다. 내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나는 이 직장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직장 정년퇴직할 때까지 할 거야. 너무 좋아. 좋아하는 직장면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실 때에는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직장 다니기가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핑계거리가 없어서 못 때려치웠는데 애가 아프니 애 병 치료한다 병 간호한다는 핑계거리로 때려치우겠다. 이때는 때려치워도 돼요. 근데 그때도 솔직하게 말하고 때려치워야 돼요. 나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직장 다니고 애 돌보고 나 두 가지 병행 못한다. 너무 힘들다. 그래 나 직장 그만두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직장 그만두는 게 애 때문에 그만뒀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는 문제하고 이야기에서는 직장은 어쨌거나 안 그만두시는 게 최고예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면 내지는 꾸역꾸역 다닐 만한 직장이면 왜? 어차피 경제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애 간호하기 위해서 애 옆에 내가 딱 달라붙으면 애가 좋아질까 싶어서 직장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내 할 거 다 정상적으로 하면서 애를 돌봐야 되지 내 할 거 포기하면서 애를 돌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우리 흔히 애를 돌보다 보면 몸이 지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신체 건강이 나빠지시는 부모님들 꽤 계세요. 정신적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힘들어지죠. 그래서 상당수 부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약 복용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상당수 부모님들이 불안장애가 와서 불안증이 와서 불안약 드시는 경우 많아요. 부모님들이 정신과에 다니시는 경우도 많은데 자 부모님들도 힘드시면 정신과 다니셔야 돼요. 우울증약도 드셔야 되고 불안약도 드셔야 되고 필요하면 항정신병약도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를 부모님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정신과에 간다. 애한테도 해서 애하고 같이 약 먹을 때도 같이 약 먹고 그래 하셔야지 돼요. 또 애들 중에는 그러라고 요구하는 애들도 많죠. 엄마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빠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나만 정신과 약 먹는데, 엄마가 먹어야지, 아빠가 먹어야지. 아, 그럼 같이 먹어주면 돼요. 그거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울하다.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벌렁벌렁 뛰고 그런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받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도 필요하면 심리 상담 받으셔야 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내 육체와 정신이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피폐해지지 않게 부모님께서 스스로를 잘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취미생활 하셔야 되고, 휴식, 수면 충분히 취하셔야 되고, 이런 것 아무튼 자신의 건강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고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고 병이 낫게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병이 낫게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병이 낫도록 할 수는 없어요.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하는 건 나의 노력과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늘이 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자면 옛날에 그 조운의 마음 약국의 조우 아버님, 고직한 선교사님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TV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고쳐달라고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깨달은 것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속한 영역이더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속한 영역이라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해주실 것 같으면 낫게 해주시는 거고 여전히 병으로 이런저런 고통을 겪어야 되면 겪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또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할 수도 없는 문제들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것은 결정되는 것이더라.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속하는 일이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노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그냥 병이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가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노력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낫고 안 낫고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하고 안 하고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가시는 가족들 많아요. 절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할 거야. 재발이 겁이 나서 절절절절 매는 가족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발이 겁이 나서 절절절절 매고 조심하더라도 재발할 때 되면 다 재발해야 돼요. 재발해요.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10년을 멀쩡하게 이제 병 완전히 다 나았다.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10년 세월 만에 또는 20년 세월 만에 다시 재발해서 하기도 해요. 또 다시 약 먹어야 되고 하기도 해요. 약 다 끊고 잘 지내다가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뜻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재발하게 되면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삶이 쪼그라든다. 이게 제 표현이에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한다. 인생이
인생이 뭐라 그러나 재발을 겁을 내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게 재발 무서워하는 거예요. 재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병이 한 번 조현병 발병했다, 조울증 발병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활성기가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 올 수도 있고 많으면 열 번도 올 수 있어요. 오더라도 관계 없다로 가야 돼요. 오면 어때? 다시 일어나서 감염되기로 가야 돼요. 우리 마치 걷다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애기들 걷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애초에 일어서지를 못해 걷지를 못하는 거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애기들이 만약에 넘어질 거 두려워하면 애기들은 걸음마 못 배워요.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재발을 두려워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왜? 가는 곳곳마다 다 스트레스고 전부 다 위험한 일들 투성인데 그거 다 피해가면서는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병과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은 병이고 삶은 삶입니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다시 스트레스를 만나면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새로 가면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확고한 인생 목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을 살다가 어떤 고난이 와도 병이 재발하거나 말거나 간에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 길을 또 가요. 병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아무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속에 힘든 일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힘든 감정들 많으실 거잖아요. 힘든 세월을 견디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거 입 꽉 다물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털어놔야 된다. 털어놓을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힘든 이야기를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는 거를.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속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비밀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안에서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가족일수록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당사자일수록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평생 이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비밀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조현병 조울증은 어떤 면에서 이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편견이 많아서 이걸 뭐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취급하고 병원에 의사들한테 데려가도 의사들도 뭐가 큰일이나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만두면 뭐 뇌가 퇴화가 되느니 뭐가 사람이 바보가 되느니 이런 식의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해서 사람들한테 겁을 주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안 좋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만 겁을 주어 대서 이게 사실 이상으로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현병이 있다 없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삶을 못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병이 시작됨으로 해서 삶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살다가 말고 병이라고 하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데 넘어져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자체는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자면 병 자체는 제대로 잘 대처하기만 하면 별 문제 안 돼요. 그냥 약도 처음에나 많이 먹지 나중에는 소량의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최저 유지 용량이라 하죠. 최소 유지 용량. 약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약으로
약 꾸준히 먹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혈압 약 먹으면서 사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뇨병 약 먹으면서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활성기 지나고 나중에 회복기에 되면 정상적으로 잘 대처를 했을 것 같으면 약 그렇게 여러 알 안 먹어도 돼요. 그냥 한 알만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약을 많이 먹고 있다. 발병해서 10년 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다? 병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병 관리를. 약에만 의존해서 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약은 개수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을 한 움큼을 먹어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왜? 삶이 안 사라지니까. 삶이 안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약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돼. 약은 필요할 때 먹는 것이고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용량을 세게 먹지만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차차 용량을 줄여서 결국은 한 알 두 알로 줄이는 거예요. 약은 그래서 필요 딱 그만큼만 먹는 거고 나머지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약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병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해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병은 병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병이 심각한 게 사실은 병 자체가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병이 핑계가 돼서 삶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병이 핑계가 돼서 왜? 그 전에까지 삶이 힘들었거든요. 당사자들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병은 병이고 삶은 삶이다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 문제가 병이 삶을 무너뜨린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병이 실제로는 병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잘만 대처하면. 그런데 병이 핑계거리가 돼버린다고요. 병이 발병하는 순간에 당사자들한테. 당사자들이 발병 이전에 왜 발병하느냐. 사회생활이 편안하고 수월하고 자기 뜻대로 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 병은 발병 안 해요. 이 병은 보세요. 이 병은 사회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잘 살아가는 사람은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안 와요. 조현병과 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생활에 뭔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나름대로는 끙끙끙끙 됐는데 사실은 자기 딴에는 대처한다고 했는 게 잘못 대처한 거죠. 흔히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우리 조현병 있는 친구들 보면 사실은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친구관계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한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든 친구관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어디로 가느냐? 공부로 승부 보겠다고 가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옆에 애하고 이야기 대화 한마디 안 나누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요. 공부만 하면 친구관계 안 해도 되잖아요. 남들한테 너 왜 쉬는 시간에 딴 애들이랑 이야기도 안 나눠? 아니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애 스스로가 공부에 집중한다고요. 그 다음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애를 공부만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친구관계가 안 돼 쩔쩔매는 애인데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당수 애들이 사실은 대인관계, 친구관계가 힘든데 친구관계가 힘들면 친구관계를 잘하는 법을 연구하고 어떻게든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친구관계가 힘드니까 친구관계를 끊어버리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는 그래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 방 안에 틀어박히는 애도 있고 컴퓨터 게임으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 별의별 방식으로 친구 관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로 빠졌다. 그럼 얘는 죽으라고 공부만 하니까 공부 억수로 잘하겠죠. 그 실제로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전교 1등씩 하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대, 우리 주변에 포항공대, 좋은 학교잖아요. 포항공대 다니는 조현병 당사자 우리 상담센터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한 7, 8명은 다녀갔을 거예요. 우리 상담센터에 다녀간 친구들. 거기다 미국, 내놓으라는 인류 미국 대학에 유학 가서 거기에서도 탑이에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조현병에. 그런데 그게 마냥 그렇게 유지가 돼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환청 들리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환청이 들려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망상이 시작돼서 교수가 자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옆에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망상이 시작돼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난리를 쳐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심지어 유학까지 잘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삼성에 취직했어요. 최고의 직장에 최고의 연봉으로 취직했는데 거기에서 망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동료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CCTV가 달렸느니 뭐가 어쨌느니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라 해서 잘리기도 하고 마찬가지 이게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발병하느냐는 다 다르지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 우리 당사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들 힘들었다는 거예요. 발병 전에 안 힘들고 발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힘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전략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대처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바른 대처 방법이냐? 결국은 인간관계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들 있는 세상 속에 인간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다 차단을 해버렸으니 이게 공부에 빠져들든 방 안에 지방에 틀어박히든 또는 컴퓨터 게임으로 빠지든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니까 결국 자기 안에서 욕구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욕구가? 친하게 지는 친밀감의 욕구,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 우정을 친한, 자기 속마음 털어놓고 대화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뭔가 자기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이 충족될 수밖에 없는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단절했으니까. 그러면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제 이야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살게 안 내버려 두는 게 드디어 환청이 시작되고 드디어 망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래도 환청 들려서 공부 못하겠다. 망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 안에 혼자 있어도 환청이 들려서 이제 못 살겠다가 되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지방 안에 혼자 있어도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망갈 때 집에 있어도 지방 안에 있어도 이제 막 불안해서 절절 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 힘든 감정들, 아까 비밀주의 이야기다 말고 이 이야기로 왔는데 비밀주의인 한에는 보세요. 이게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힘든 감정들이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감정들 죄책감, 수치심 뭐 등등 다 인간관계에서 이야기인데 인간관계 안에서 해소하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꾹꾹 넣어놔 놓고 내가 비밀주의를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가셔요. 한 10분 한 5분 10분 더 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못 끝내서. 자, 그래서 이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한에는 이 문제 못 벗어납니다. 당사자들 비밀주의 고수하면 자기 문제도 못 벗어나요. 우리 가족분들도
비밀주의를 고수해서는 이 문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당장 자기 자신의 힘든 감정부터 남들한테 그냥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돼요. 이걸 쪽팔리 창피하다. 우리 애가 조현병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질까봐 창피하다. 조울증이라는 게 알려질까봐 창피하다. 이 마음 먹고 있어서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냥 이 문제 끌고 죽는 날까지 끌고 가겠다. 이 이야기지 못 벗어나요. 비밀주의 해결 안 하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 아무튼 자신의 이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을 가족분들이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또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고. 이거는 흔히 보면은 가족들 중에 흔히는 어머님이 모든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버님은 나 몰라라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역으로 아버님이 다 끌어안고 있고 어머님은 나 몰라라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만 신경 쓰고 형제간들은 나 몰라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가족들이 골고루 가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스스로 해야 되고 협력이 돼야 되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참석하면 한편으로는 지식 습득이 되고 한편으로는 정서적 위안이 됩니다. 그래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가족분들이 세상 구경을 하러 많이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구경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유리하고 수월하잖아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무데도 가본 데도 없고 내 사는 동네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산 사람보다는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본 사람들이 안목이 트이듯이 조현병, 조울증,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바닥도 이쪽 바닥에 세상이 있어요. 이쪽 바닥에 가족 모임이 있고 이쪽 바닥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있고 이쪽 바닥에 뭐가 많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 하면 그냥 구경삼아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가듯이 구경하러 가듯이 영화 보러 가듯이 뭐 무슨 노래 들으러 가듯이 그냥 구경삼아 가는 거예요. 아 어디서 무슨 가족 교육을 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나 한번 가보자. 아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다던데 그건 어떤 모임인지 한번 가보자. 아 무슨 시설이 있다던데 거기는 어떻게 대체 해놓고 한지 가보자. 구경 다니셔야 돼. 구경. 구경을 자꾸 다니시다 보면은, 아, 여기는 참 괜찮네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가시게 되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안목을 띄어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시면 문제 해결하는 게 힘들어요. 자꾸 많이 다니시고 안목을 띄우는 가족들일수록 이후에 대처해 나가기 수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는 다시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